네, 안녕하세요. 야생의 땅 듀랑고의 데이터 엔지니어링 이야기를 발표하게 된 왓스튜디오의 전효준입니다. 네,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로그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을 공유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엄청 뒤에 많이 서 계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일단 뭔가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왓스튜디오의 백엔드 엔지니어입니다. 이전 경력이라고 하면 저는 두 개의 스타트업을 거쳐서 넥슨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직전에는 버즈니라는 회사의 그 데이터 인프라팀에서 로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는 제가 이제 자료공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명패를 하나 받았었는데, 여기에 자료공 내정자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가끔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런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A4 용지에 인쇄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 자료공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를 한글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저희 듀랑고의 재미있는 통계 중 하나를 뽑아보았는데요. 네, 이 숫자가 과연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제 연봉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1억 5천이라는 숫자는 바로 현재까지 듀랑고에서 제작된 꼬치구이의 개수입니다. 네. 꼬치구이라고 하면 듀랑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요리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꼬치구이가 제작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좀더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 327이라는 숫자는 바로 현재까지 가죽장어를 먹은 플레이어였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014년에 저희 NDC에서 가죽장어를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죽장어를 먹게 해달라니 라는 주제로 이정수님과 최호영님의 NDC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실제로 가죽장어를 먹은 유저분들이 존재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통계를 뽑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바로 로그인데요. 네, 이런 로그들을 통해서 이제 방금 보여드린 그런 숫자들을 비롯해서 이제 간단하게 DAU나 뭐 MAU 그리고 리텐션부터 뭐 유저들이 어떻게 어떤 구간에서 이탈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알수 있는데요. 네, 지금 앞에 보시는 숫자는 저희가 론칭 이후에 약 3개월간 저희가 적재한 로그의 양입니다. 네, 꽤 많은 로그를 적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다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로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듀랑고의 로그 시스템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저희는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모든 로그를 수집하고 적재를 하고 있고요. 그 실제로 로그가 발생하고 나서 대략 5초 이내에 조회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 조회나 검색 말고 대규모의 로그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별다른 조작 없이도 시각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였는데요. 때문에 저 혼자서도 여유롭게 로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런 로그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할 텐데요. 저희가 로그를 쌓아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목표로 잡고 개발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그리고 이 아키텍처에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잘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할 점들을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로그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저희가 왜 110TB나 되는 그런 로그를 왜다 적재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로그 조회가 필요한데요. 그 예로 뭔가 예를 들어 아이템이 없어졌어요라는 이런 고객 문의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의가 들어오면 그대로 막 복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실제로 유저가 아이템을 획득하였고, 그리고 혹시나 다른 경로로 뭔가 내가 모르게 뭔가 제작을 하는데 재료로 쓰인다거나 그런 소비한 내역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복구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주요 지표를 추출하기 위함인데요. 실제로 DAU나 MAU, 그리고 뭐 재방문율 등 각종 지표나 통계를 추출하기 위한 기반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기 위함인데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섬 인구수별로 이제 재방문율 지표를 보고 적정 인구수를 산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저분들의 플레이 유형을 이제 클러스터링해서 이제 이 정보를 토대로 업데이트 방향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 구간 분석 및 이제 레벨별 활성 유저사와 같은 이런 정보를 토대로 초반 가이드를 개선하기도 했는데요. 이 초반 가이드 개선에 대한 발표도 NDC 마지막 날인 26일에 있으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듀랑고에서 이런 오류 메시지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오류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 분산된 게임 서버에서 이제 하나하나 SSH로 접속을 해서 관련된 로그를 막 찾다가 결국 못 찾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로그를 못 찾아서 이제 원인을 파악을 빠르게 하지 못하면 이슈를 빠르게 대응할 수 없고 그리고 개발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류 코드는 저희가 이제 서버의 시스템 로그를 조회하기 위한 것인데요. 저희 로그 시스템에서는 어떤 서버에서 어떤 에러가 발생했고 그리고 어떤 경로로 이제 호출이 되었는지 그런 파이썬 트레이스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호스트들에서 이제 발생하는 시스템 로그들을 모두 수집하고 그리고 이것을 한 곳에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오류 코드는 해당 시점에 이제 서버 로그를 찾기 위한 그런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저희는 이제 게임 플레이 로그와 시스템 로그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로그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네, 게임 플레이 로그는 서비스 운영이나 이제 의사결정 그리고 주요 지표 추출에 사용되고요. 그리고 시스템 로그는 개발자들의 생산성을 확대하고 그리고 빠른 이슈 대응을 위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로그는 우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로그를 수집하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로그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이제 목표를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먼저 로그 시스템의 요구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듀랑고는 이제 복잡한 게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예로 자유도 높은 아이템 구조와 같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곧 복잡한 로그 스키마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그리고 게임 플레이 로그와 시스템 로그들을 모두 수집하다 보니까 대규모로 발생하는 로그를 모두 감당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대규모 분석도 가능해야겠고요. 그리고 즉각적인 조회와 검색도 가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로그 시스템의 요구사항 외에는 이제 스키마 변동이 거의 없거나 이제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이런 결제 로그와 같은 것들은 일부 로그들은 별도의 RDB를 사용해서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 일부 로그를 저장하는 이 RDB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앞서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로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목표를 한번 세워보았는데요. 목표는 총 4가지로 높은 가용성이 보장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야 되고 분석하고 시각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네, 높은 가용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로그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이 이제 죽으면 로그는 결국 유실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로그가 유실되면 각종 지표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로그 시스템이 항상 잘 살아서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야 되는데요. 저장만 하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로그를 찾을 수 없다면 사실 저장하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빠르게 로그를 찾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빨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로그가 발생하고부터 대략 5초 이내에 조회가 가능하길 원했습니다. 추가로 원하는 로그만을 조회할 수 있도록 검색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또한 로그 시스템은 각종 분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시각화도 가능해야 되는데요. 대규모로 적재된 로그에 대해서도 빠르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마치 RDB에 적재한 것처럼 SQL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여기서 분석 결과에 대한 그래프도 이제 뭔가 저희가 코드를 이용해서 직접 그리거나 엑셀에 옮겨서 그래프를 뭔가 표현하는 것이 아닌 분석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알아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이고 이제 자료공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부담의 최소화가 필요했는데요. 사실 하드웨어 이슈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거의 탈출했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로그 유입량에 따라서 시스템을 쉽게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네, 결국 종합해서 보면 뭐 알아서 잘 수집하고 빠르게 조회도 할 수 있고 분석도 할 수 있고 시각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거의 완벽한 시스템이죠.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걸 모든 요구사항을 이제 완벽하게 충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만큼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겐
지속적으로 개선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네, 결국 이런 로그 시스템의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로그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목표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AWS 서비스와 오픈소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로그 시스템이 어떤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로그 시스템을 크게 수집, 그리고 조회, 분석으로 3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로그를 서버에서 수집하고 그리고 이것을 저장하는 과정까지의 수집 단계입니다. 로그를 수집하는 파이프라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게임 서버에서 로그가 발생하면 플런트D에서 로그를 수집하고 그리고 플런트D는 키네시스라는 어떤 거대한 스트림으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람다는 키네시스에 들어오는 로그를 처리해서 S3에 저장하게 됩니다. 먼저 게임 서버에서 플런트D로 로그를 보내는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플런트D는 오픈소스 데이터 수집기이고요. 성능이 필요한 부분은 C 언어로 그리고 확장성이 필요한 부분은 루비로 구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리소스 차지도 거의 없고 이제 아주 빠르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플러그인을 가지고 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키네시스라는 곳에 로그를 전송할 수 있는 플러그인도 아마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저희가 하나의 서버군은 수많은 호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의 호스트에는 여러 개의 노드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를 잠시 하면 호스트는 하나의 머신을 의미하고요. 그 노드는 각각의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호스트에는 하나의 플런트D만이 존재해서 노드들의 로그를 수집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로그 수집 에이전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런트D는 이렇게 수집한 로그를 키네시스라는 곳에 보내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키네시스는 AWS의 관련 서비스 중 하나인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의미합니다. AWS의 관련 시스템이다 보니 높은 가용성이 보장되고요. 그리고 크게 관리할 것이 없었습니다. 키네시스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대한 큐의 역할을 하는데 사실 큐는 데이터를 완전히 꺼내버리지만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이제 명시된 기간만큼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기본적으로 24시간부터 최대 7일인데요. 이 기간 동안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데이터를 처리하는 레이어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키네시스에는 아직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키네시스에는 내부적으로 1개 이상의 샤드로 구성되는데요. 이 샤드가 무중단으로 확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결국 로그 유입량에 따라 다운타임 없이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확장 및 축소는 아마존 콘솔에서 클릭 두 번으로도 가능하고요. 저희는 아직 적용하지 않았지만 오토스케일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키네시스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람다는 키네시스에 데이터가 들어왔다는 이벤트를 트리거해서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람다는 AWS에서 지원하는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때문에 자동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인프라를 관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람다는 키네시스의 이벤트를 트리거해서 쉽게 연동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람다는 키네시스의 데이터를 처리해서 AWS의 저장소인 S3에 저장합니다. 실제로 비용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다면 무한대로 저장할 수 있는 AWS의 스토리지 서비스이고요. 같은 리전의 EC2에서 높은 전송 속도를 보장합니다. 실제로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도쿄 리전에서 R4 4XLRG 기준 200Mbps 정도의 속도를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높은 데이터 요청 빈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확장하기도 합니다. 네, 또한 대규모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하더라도 같은 리전에서는 데이터 전송 비용이 무료이고요. 그리고 100%에 가까운 가용성과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의 로그 수집 파이프라인입니다. 다음으로는 로그를 조회하는 단계인데요. 방금 키네시스에 들어온 로그 데이터를 람다가 S3에 저장하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에는 하나가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로그 시스템에는 하나의 키네시스를 두 개의 람다가 트리거하고 있고 이 두 번째 람다는 Elasticsearch로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키네시스는 내부적으로 Iterator ID라는 것을 관리되고 있어서 여러 개의 람다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약간 제한이 있는데요. 키네시스가 최대 5개의 읽기 트랜잭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상 최대 5개의 람다가 안정적으로 하나의 키네시스를 트리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저희는 실시간 조회를 위해서 엘라스틱서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싱 기반의 분산 검색 엔진이고 역 인덱스를 이용한 빠른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키바나라는 아주 유용한 시각화 플러그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직접 구축할 수도 있지만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일라스틱서치 서비스를 사용하는데요. 높은 가용성과 쉽게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도 이제 AWS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로그가 늘어날수록 일라스틱서치의 클러스터를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때문에 저희는 빠르게 로그할 조회할 필요성이 있는 최근 3개월의 로그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오리 코드인데요. 이것을 엘라스틱서치의 시각화 도구인 키바나에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리 코드를 검색하면 해당하는 로그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로그가 발생한 호스트가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러 메시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어떤 경로가 함수가 호출되었는지 스택 추적이 가능한 파이썬 트레이스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타임아웃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특정 유형의 로그 검색도 가능한데요. 예제로 보여드렸던 이런 시스템 로그 말고도 게임 플레이 로그도 엘라스틱서치에 저장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키바나를 통해서 실제 특정 오류 코드를 검색하는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오류 코드를 입력하면 순식간에 조회가 가능하죠. 네, 그리고 사실 이건 저희 플레이 기록이긴 한데 이제 최근 플레이 로그를 검색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플레이 아이디를 입력하면 순식간에 이제 저희의 최근 플레이 기록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수집 파이프라인을 다시 요약을 해보면 로그는 플런트디와 키네시스를 거쳐서 두 개의 람다를 통해서 S3와 엘라스틱서치로 저장되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S3에 적재한 로그를 분석하는 단계인데요. 전체적으로 아파치 스파크와 아파치 제플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스파크는 클러스터 컴퓨팅 엔진으로 그리고 제플린은 이런 스파크를 대화식 인터프리터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시각화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파크와 제플린의 클러스터를 구성하는데 아마존의 EMR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배치잡을 구성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파크와 제플린 그리고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EMR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파치 스파크는 클러스터 컴퓨팅 엔진인데요. 이전에 하둡에서 디스크 기반으로 수행하던 맵 리듀스 작업을 메모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기도 하는데 파이썬이나 스칼라, R 등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SQL을 사용할 수 있는 스파크 SQL 모듈이랑 이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나 뭐 스트리밍 모듈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모듈을 지원하는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클러스터 컴퓨팅 엔진이라고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사실 범용 분산 플랫폼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네, 보시는 코드는 스파크에서 JSON 포맷의 로그를 읽고 나이가 21살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로그를 카운트하는 예제입니다. 네, 스파크에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데이터 구조를 사용한 코드인데요. 실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스파크 사용을 쉽게 해주는 아파치 제플린입니다. 대화식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주피터 노트북처럼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이제 결과를 계속해서 보면서 작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인터프리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스파크 인터프리터부터 각종 언어들이나 JDBC 등 여러 가지 인터프리터를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기능 중 하나인 시각화인데요. 별다른 처리 없이도 제가 이제 뽑는 결과에 따라서 잘 알아서 시각화를 해줍니다. 네, 보시는 코드는 실제 제플린의 사용 모습인데요. 듀랑고에서 어떤 특정 섬의 인구가 날짜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보는 쿼리인데요. 사실 이 쿼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스파크 SQL 쿼리로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쿼리의 조건절에 그런 들어가는 값들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다이나믹 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단순 테이블이나 막대 그래프, 그리고 파이 그래프 등 여러 가지 그래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결과를 CSV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특정 시간대에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해주는 스케줄링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크론 익스프레션으로 이제 자동 실행 스케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파치 스파크와 제플린의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데에는 AWS의 EML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스파크 클러스터를 클릭 몇 번으로 쉽게 구성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제플린까지 같이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AWS에서 유휴 자원을 싼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 가능한데요. 네, 도쿄 리전의 알파4X라지 기준으로 이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4분의 1 가격에 사용 가능합니다. 네, 또한 쉽게 확장 및 축소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아주 좀 러프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10개 인스턴스로 5분 동안 처리하는 것과 1개 인스턴스로 50분 동안 처리하는 것이 만약 같은 비용이라면 당연히 많은 인스턴스로 짧은 시간 동안 처리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겠죠. 하지만 분석에서 필요한 어떤 정기적인 배치 잡은 어떻게 실행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보셨던 제플린의 노트북 스케줄 기능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플린은 실패 시 자동으로 재시도 하거나 완료 시 인스턴스를 반납하는 것과 같은 그런 동작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애드혹 분석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대안으로 저희는 AWS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은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 서비스를 아마존 콘솔에서 봤을 때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표현된 다이어그램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매일 특정 시간에 클러스터를 띄우고 그리고 특정 잡을 수행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잡이 실패했을 때 재시도하거나 실행이 끝났을 때 클러스터를 모두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분석 클러스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수집부터 조회 그리고 분석까지 모두 정리한 모습입니다. 네. 로그를 확인하는 데까지 5초 이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로그 유입량이 증가하더라도 키네시스의 샤드 개수만 증가시키면 됩니다. 아, 플런트D는 각각의 호스트에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게임 서버를 확장하는 만큼 알아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초당 1000개의 로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그리고 각 로그가 초당 2MB 정도라면 이제 1000개가 총 합해서 총 2MB 정도라면 이제 월 5TB 정도의 로그가 발생하는데요. 네, 이때 최소로 필요한 스펙으로 이제 뭐 키네시스 샤드를 두 개를 할당했을 때 데이터를 기록하는 비용과 그리고 람다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모두 합쳐도 월 $110 정도의 유지비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저장 비용을 제외하고 그리고 최소로 맞춘 스펙이니까 참고용으로만 좀 부탁드리고요. 네, 분석을 빠르게 하고 싶을 때는 EMR의 클러스터 크기만 확장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대규모 분석을 위해서 도쿄 리전을 기준으로 R4 8X라지 타입의 인스턴스를 스팟 인스턴스로 10개를 띄우고 분석이 끝나는 즉시 종료를 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런 아키텍처를 아키텍처에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잘 사용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방금 로그 유입량이 늘어나면 키네시스의 샤드 개수를 늘리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키네시스의 샤드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실제로 샤드 하나당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람다의 처리 속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보시는 그래프는 람다의 이터레이터 에이지라는 매트릭인데요. 람다가 가장 최근에 처리한 레코드에 키네시스 스트림에 실제 처음 기록된 시간이랑 그리고 람다가 이 레코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레코드를 가져온 시간의 차이입니다. 결국 키네시스의 데이터가 들어온 속도보다 람다의 처리 속도가 느리면 이 매트릭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람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벤트가 일어나는 만큼 자동으로 확장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람다를 API 형태로 사용할 때와 키네시스를 트리거할 때는 람다는 좀 약간 다른 동작 형태를 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키네시스에 3개의 샤드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람다는 그리고 이 키네시스를 트리거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통 키네시스의 샤드에는 랜덤하게 데이터가 분배가 됩니다. 데이터가 1번 샤드에 하나 들어오면 람다는 아, 1번 샤드에 데이터가 들어왔구나 하고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람다는 1번 샤드의 데이터를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 모든 데이터가 다 처리되면 더 이상 람다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데이터를 처리하더라도 키네시스의 데이터는 계속 보존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없앤 거고요. 다시 3번 샤드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다시 이것을 처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 지속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각각의 샤드에 대해서 1초마다 배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때는 사실 이제 동기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결국 람다는 최대 키네시스의 샤드 개수만큼 동시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키네시스의 샤드 개수를 증가하는 것은 람다의 동시 실행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네, 여기서 키네시스를 트리거하는 람다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정리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키네시스의 샤드 개수를 증가시켜서 이제 동시 실행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람다는 설정된 메모리 크기에 따라서 CPU 성능이 조절되기 때문에 람다의 가용 메모리를 증가시켜서 CPU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경우 이제 람다에서 처리하는 형태가 이제 CPU보다는 IO에 인텐시브하기 때문에 이번 방법은 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가 로그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는 아이템 구조나 이렇게 복잡한 게임 시스템으로 좀 더 유연한 로그 스키마가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JSON 형식으로 로그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람다는 이제 키네시스의 그 각 샤드의 하나의 처리량만큼 최대 1000개의 로그를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는데요. 사실 이런 저장 방식은 엄청나게 많은 파일을 생성시키고 결국 분석 시에 네트워크 오버헤드를 유발하게 됩니다. 때문에 저희는 JSON을 파켓 형태의 파일로 가공을 하는데요. 많은 수의 파일을 단지 몇 개로 분할된 파켓 파일로 변환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변환을 1시간마다 배치 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로그 형태를 보면 이렇게 중첩된 데이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뭐 딕셔너리 안에 다시 딕셔너리가 있고 뭐 어레이가 있거나 뭐 그런 형태죠. 네, 이런 중첩 데이터 구조를 모두 지원하면서도 구조화된 형태를 가지는 이런 파케이 포맷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네, 파케이 파일 형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먼저 스키마를 가진 컬럼형 저장 포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화된 포맷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중첩 데이터 구조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스냅피 형식의 압축을 지원하고 있고 컬럼 프로젝션 그리고 프레디케이트 푸시다운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스냅피 압축과 아래 두 가지 기능은 곧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컬럼 프로젝션에서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4월 1일에 접속한 레벨 60의 플레이어 수를 추출하는 쿼리를 예제로 들 수 있습니다. 네, 이 쿼리의 플랜을 보면 쿼리에 실제로 필요한 플레이어 아이디와 그리고 플레이어 레벨 그리고 날짜만 스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컬럼형 저장 방식이기 때문에 쿼리에 필요한 컬럼만 이제 데이터를 스캔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레디케이트 푸시다운 같은 예제로 이거는 이제 메타데이터의 8K에는 메타데이터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메타데이터에 저장된 어떤 통계값 각 로우별로 통계값을 이용해서 레벨이 60인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컬럼 프로젝션과 프레디케이트 푸시다운을 활용해서 최대한 필요한 데이터만 읽도록 해서 이제 8K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트래픽을 낮출 수 있는데요. 여기에 테이블 파티셔닝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다시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가 S3라는 이제 저장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 테이블 파티셔닝 기능을 이용하는 데에는 이제 저장 경로에 키 밸류 형태로 중간 경로를 지정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는 날짜별로 파티셔닝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와 같이 4월 1일에 접속한 레벨 60인 플레이어 수를 구한다고 할 때 네, 똑같은 거리예요. 네, 실제로 아까 지정한 그 데이트라는 이제 날짜를 파티션을 실제 컬럼처럼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쿼리 플랜에서도 다음과 같이 파티션 필터가 동작을 하면서
데이트가 4월 1일인 것을 필터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해당되는 파티션의 데이터만 S3에서 읽기 때문에 훨씬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로그 스키마 관리인데요. 결국은 저희가 JSON에서 8K로 구조화된 데이터 유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그 스키마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저희는 각각 뭐 접속 로그라든지 채집 로그 등 이제 각각 로그 유형별로 스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될 때마다 새로운 스키마를 계속 추가할 수 있고요. 네, 기존에 존재하는 스키마를 변경할 때 좀 제한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컬럼 이름을 바꾼다고 하면 이미 적재된 이제 S3에 저장된 모든 로그를 이제 다시 받아서 새로운 컬럼 이름으로 바꿔서 이렇게 다시 저장하는 절차는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마이그레이션 비용이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컬럼 추가만 가능한 정책을 사용하고 이것은 곧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서버 코드 상에서 로그 스키마를 관리하는데요. 스키마별로 이제 클래스가 존재하고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해서 데이터를 담고 로그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게임 버전 배포 시에 이제 각각의 스키마별로 스파크 SQL에서 다루는 스트럭트 타입이랑 클래스에서 다루는 이제 JSON 포맷이 있는데요. 이 JSON 포맷으로 스키마를 추출해서 이제 AWS S3에 이 스키마를 위한 하나의 버킷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JSON 파일은 이제 저희가 아까 8K로 가공하는 그런 배치잡에서 이 버킷에서 스키마들을 다 읽어서 이제 가장 최근의 버전의 스키마를 읽고 처리하는데요. 스키마 저장소를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스키마에 대해서도 배치잡에서는 별다른 처리 없이 알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코드와 같이 이제 JSON을 로드한 스키마 JSON으로부터 이제 스트럭트 타입 객체를 생성해서 8K 변환 시 이제 스키마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JSON 파일로부터 스키마를 이제 추론할 수 있기는 한데요. 네, 이것은 스파크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이것을 사용하면 성능이 느려지고 그리고 명시적인 것이 저희는 훨씬 좋다는 판단하에 스키마를 정의하는 파일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EMR에서 스파크 클러스터를 할당하는 팁인데요. 인메모리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메모리가 필요할 수 있어서 메모리 최적화 타입인 알포 타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인스턴스 4개보다는 큰 인스턴스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AWS에서 좀 더 좋은 인스턴스일수록 더 높은 네트워크 속도를 제공하고 있고요. 물론 뭐 CPU 성능이나 메모리도 훨씬 많겠죠. 그리고 EMR에서 스파크를 사용할 때 이제 얀이라고 하는 리소스 매니저를 사용하는데 이때 얀에서 이제 가상 컨테이너에 할당하는 메모리 비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로그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어느 정도 마쳤는데요. 그래서 결론이 완벽한 로그 시스템이냐? 네, 물론 실제 운영 결과 앞서 말했던 목표를 달성하긴 했는데 분명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개선할 점들을 말씀하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분석의 대중화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분석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분석가들은 언제나 부족하죠. 때문에 비개발자도 분석하기 쉬웠으면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런 점을 위해서 나름 간단한 분석은 쉽게 할 수 있도록 SQL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사실상 하는 사람들만 하죠. 또한 분석 규모에 따라서 이제 스케일이 조정되는 그런 동작을 원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제플린에만 이제 시각화에 대한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시각화의 경우에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따로 시각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로그 스키마 정책인데요. 네, 쉽게 스키마를 추가할 수도 있고 컬럼도 추가할 수 있지만 컬럼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게 이게 의외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에게 불편을 초래하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컨텐츠가 추가되거나 남겨야 될 정보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저희 스키마 개수는 거의 이제 지금 100개가 훨씬 넘고 있는데요. 컬럼도 계속 추가되고 있겠죠. 그리고 어떤 컬럼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코드를 보아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문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네, 저희는 스키마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키마별로 클래스를 정의해서 이제
로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의 닥스트링을 이용해서 스키마를 문서화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좀 많은 내용을 공유하고 싶었고 좀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었는데 미처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기 지금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네, 듀랑고의 서버에 관련된 발표로는 내일과 내일 모레에도 이제 세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와스튜디오는 항상 열려 있으니 이제 네, 많이 지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